유정란 채취를 끝낸 부자농부와 아들 세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사장에서 사육되는 유정란의 특징으로 이물질이 많은 달걀. 반자동 세척 방식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꼼꼼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크기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꽂힌 것들은 다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이제 평균치를 하고 있어요. 선별 과정이 끝나고 개수별로 판에 담긴 유정란은 아주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난각 번호를 찍는 일입니다.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조합이지만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밑에 0416은 작업 연월일, 생산 연월일을 지금 표시하는 거고 위에 AA51W는 농장 고유 번호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라비아 숫자 1로 찍혀 있는 것은 축산업 허가를 받을 때 사육 여건에 따라서 번호가 부여가 돼요. 자연 방사는 1번, 계산의 평사는 2번, 기존 케이지보다 개선 케이지는 3번, 기존 좁은 케이지는 4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서는 2 이상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냐. 최고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나름대로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어쨌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방사장에서 암탉 수탉이 자유롭게 자라 유정란 생산 비율이 높으니 자부심을 느낄만 하죠. 그렇게 공들여 생산된 유정란이 농장을 따라 소비자에게 가는 순간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아하! 연매출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 납품과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7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대형마트 납품 및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7천만 원!